멕시코 하나 먹어볼까? 알마니 치킨이 새로. 어때? 신호등 커피 치킨 로젤 킹의 뒤를 이을 수능일까? 공사공기 먹은 밥 공기만큼 공기도 먹어요. 이야, 뭐지? 그리고 아, 단짠 치즈 감자볼. 저희 동네에서는 서비스로 주셨고요. 마늘 큐브 소스를 부어 드세요. 이게 바로 그 마늘 큐브 소스. 한번 치킨 한번 볼까? 와우, 이런 비주얼. 흔들어서 치킨 위에 부어 드세요. 안녕하세요, 홍사운드입니다. 오늘은 멕시카나의 신메뉴 알마니 치킨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얘가 처음에 어그로를 엄청 끌었잖아요. 뭔가 향수 치킨 같은 느낌? 심지어 문구까지 이번에 선을 제대로 넘겠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도대체 뭐가 나오나 했는데 알고 보니까 마늘 알마니다. 근데 예전에 멕시카나에서 모두의 마요를 제가 촬영을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마늘 소스를 이렇게 뿌려 먹었거든요. 그때는 마늘 소스 진짜 맛있었어서 기대가 좀 돼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얘를 먹기 전에 일단 서비스로 받은 감자 치즈볼 먼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감자 냄새 장난 아니네. 이게 뭐냐? 맛있는데? 막 감자 맛이 엄청 세진 않거든요. 근데 감자 향이 전체적으로 많이 나요. 그래서 아마 여기에 감자가 들어가나요, 반죽에. 되게 쫄깃쫄깃한데 안에 치즈는 적당히 달콤하면서 적당히 고소하면서 치즈볼 좋아하고 감자 괜찮다 하시는 분들도 다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네요. 어? 뭐지 이거? 판가? 얘도 일단 맛있는데요? 아, 이래서 뿌려 먹으라고 하는구나. 마늘이 위에 딱 얹어진 상태로 먹어야 되는데 찍먹은 그게 쉽지가 않네. 그래, 이렇게 먹어야지 알마니지. 아, 맛있다. 근데 센 느낌은 들거든요? 그 약간 마늘의 알싸한 맛이나 살짝 새콤한데 소스 맛이 좀 뾰족한 느낌인데 걔가 살짝 부드러웠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 오, 맛있네요. 이거 괜찮은데? 이렇게 튀김옷이 있는 데다가 부어 그냥 이렇게. 와, 근데 진짜 이 치킨에 마늘을 이렇게 때려 부으니까 치킨을 기름에 튀긴 게 맞나 싶을 정도로 기름 맛이 하나도 안 나는데요? 아, 얘는 닭가슴살이 진짜 맛있다. 순살 나오면 순살도 술안주나 이런 걸로 괜찮을 것 같아요.
지난번에 먹었던 모두의 마요랑 비교를 하자면 모두의 마요는 좀 더 약간 중식 느낌에 가까웠거든요. 근데 얘는 좀 더 약간 생 느낌, 한식 같은 느낌? 저는 장갑을 껴서 이제 손으로 이렇게 먹는데 숟가락 같은 걸 이렇게 퍼서 한 입에 이렇게 앙 드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. 괜찮아. 이 정도면 합격. 짠! 잘 먹었습니다. 오늘 멕시카나 신메뉴 마늘 알마니 치킨을 먹어봤는데요. 일단 어른들을 위한 치킨입니다. 아이들은 그냥 먹고 어른들은 뿌려 먹고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. 아까 제가 이 소스 맛이 뭔가 뾰족하다고 했잖아요. 그거 아마 드셔보시면 이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구나라는 거를 아마 이해를 하실 겁니다. 그리고 이거 감자 치즈볼이 진짜 맛있던데요. 오늘 뭐 둘 다 추천합니다. 한번 드셔보세요.